안녕하세요, 골샘철입니다. 재미있는 숫자 그림과 캘리그라피의 만남 세 번째 시간 3입니다. 지난번 1을 방송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1을 표현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강섭님의 저녁에라는 시의 일부분을 적어주셨습니다. 유심초 노래로도 더 많이 알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자, 오리 두 마리가 아주 정다워 보이네요. 아마도 오른쪽 오리의 머리와 등 부분을 이자로 표현한 것 같죠. 자, 멋진 작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도 못 그리고 필체도 좋지 않다고 정보만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보를 보내주신 대로 몇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분은 앞에 분과 똑같은 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급별 하나를 쳐다본다. 불가사리를 쳐다보며 라고 했네요. 자, 이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센스가 있는 분입니다. 다음 분은 이렇게 뱃살이 많은 줄 알았으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 아주 재밌는 글귀네요. 자, 참치를 못 그린다고 하셔서 참치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 자는 여기 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 분은 백조로 표현을 하셨는데 메시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백조를 그려주시고요. 이토록 고요하게 보이지만 백조의 발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 자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 이분들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이 자를 여기 이 자를 이용을 해서 달팽이를 그려봤고요. 이렇게 느리더라도 꾸준한 것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숫자 3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원숭이 친구를 그렸습니다. 팔을 그리고 폼에 곰돌이를 안고 있습니다.
자, 삼복더위라도 괜찮아. 이렇게 꼭 끌어안을 수 있는 네가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라는 글을 적어두겠습니다. 자, 이름도 제가 줄까요? 자, 면봉을 이용해서 파스텔로 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각
자가 다르긴 하겠지만 소중한 것은 있을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그리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각자의 소중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표현해 보시고 밴드에 방문하셔서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자랑도 좀 해보시고 평가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